헬라 말 말고 저 히브리 말로요. 히브리 말로 쇼울이라고 그래서 쇼울 이렇게 쇼울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쇼울 쇼울 그 한국 말로는 이걸 수올이라고 그랬나요? 수올 예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그 표현이 다른데요. 같은 음보인데 쇼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란 말도 썼어요. 무저갱.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봐요.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무저갱을 더 바텀이라고 그러죠. 바텀 밑바닥. 바텀. LESS하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텀레스 피트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피트란 말은 구덩이란 소리예요. 피트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이제 피츠버그 그러면요. 그게 이제 구덩이가 많은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광산 구덩이들을 여기저기 많이 파놔서 그 마을 이름을 피츠버그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 피트란 말이 이게 갱이라는 그런 소리예요. 갱. 예. 그래서 지금 음부라고도 나오고 수월이라고도 나오고 무저갱이라도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음부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하데스라 이렇게 영어로는 헤이데스 그러는데 이제 헬라 말로는 하데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음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영어로는 던전이라는 게 있어요. 던전. D-U-G, D-U-N-G, 덩, 던, D-U-N-G-E-O-N, 던전. 이 모든 것을 다, 음부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모든 것을요. 요 음부라는 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곳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영어 여기는 임시로 있는 곳이에요. 임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는 임시로 있는 곳이에요. 임시요. 이제 영원히 이제 있는 곳을 우리가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음부와 달라요. 이걸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옥은 원어로 뭐라 그랬던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어로는요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서 게헨 N이 두 개예요. 게헨나 G-E-H-E-N-N-A 이렇게 헨나 이렇게 한 발음해 보실래요? 게헨나 이렇게 게헨나 이거 같이 외워두세요. 이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도 이걸 알더라고요. 게헨나 이렇게 그 말 자체를 알아요. 나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쓰레기장이라는 소리예요. 게헨나라는 소리 쓰레기장.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뭐 먹다가 필요 없는 것 던지는 불필요한 한 것 던져 버리는 거예요. 치워 버리고 또는 더러운 것을 던져 버리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더러운 영의 자녀니까 더럽다고 하나님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곳에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데요. 여기를 이 지옥을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불못이라 그런다고요. 불못,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the lake는 우리가 이거 호수죠, 호수. lake요. 그래서 the lake of fire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볼 기회가 있지만요. lake of fire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시돼요.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소리에. 그,
예전에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요. 그렇지만 한번 더 다시 한번 복습 간단하게 해봐요. 이 음부의 위치예요. 음부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두 군데를 이야기해. 첫째는 공중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학설감, 그 다음에 지하에 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서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요. 이 지하에 어떻게 있냐면, 여기 지구면요. 지구의 그 가장, 아까 그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면 밑바닥이 없는 갱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요.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보시면 지구의 밑바닥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요 지구의 센터예요. 지구의 핵이 핵. 핵. 요 동그란 지구의 제일 안에 있는 그 핵을 밑바닥이 없는 센터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무저갱이란 말을 썼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까지 뚫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10km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10km. 그 이상 내려가면 아마 다치는 모양이에요. 이 압력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의 이 반지름이죠. 이 표면에서 이 아주 핵이 되는 거기까지 거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7,000km예요. 다시 한번 외워두세요. 지금 한두 명은 알고 계시네. 근데 복습을 안 하면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7,000km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의 그 온도가요. 이게 몇 도냐면 이 밑에 이게 용암이 있는데요. 이 온도 혹시 아세요? 약 6,200도라 그래요. 섭씨. 이렇게 뜨거운 그 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음부가 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세 때 지진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붙잡고는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그냥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면 여기 밑에 있는 그 화산 뭐라고 그랬죠? 라바라고 그러죠.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화산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화가 나심을 한번 우리에게 표현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났어요. 그 다음에 롯이 죽은 것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이렇게 지진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에서 지진이 많이 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구를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음부를 봐라 저 밑에 음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요. 성서에 보면은 이 음부가요. 음부가 두 가지 음부가 있다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해. 그래서요. 두 가지의 음부설 그러세요. 두 가지 음부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19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번 잠깐 우리 이야기 이 이야기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부자와 그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다 여셨어요? 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22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22절과 23절이에요. 그래서 줄을 좀 꺼놓으세요.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음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실제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중간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라 보고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제 비유,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음부가 있는데, 음부가 이렇게 있는데 방이 두 개예요. 음부에 방이 두 개인데, 방 한 방에는 누가 들어갔냐면은, 지금, 가난한 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나사로가 들어갔는데, 방 넘버 A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방 넘버 B라고 그러세요. 나사로가 들어갔는데, 나사로가 들어간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아브라함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다고요.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 나사로가 간 것이에요. 그리고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음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음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마주 보이고 대화도 서로 되는데 건너가지는 서로 못하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구렁 있어서 서로가 이게 왔다 갔다 못하는 그러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러면 보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음부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종인데 이분이 죽어서 우리 생각엔 지금 천국 또는 낙원 이것도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분이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낙원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받아야지만 낙원에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 몇 년 전 분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 분 아니세요? 그렇죠? 주전 2000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때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 인사들, 그분들은 십자가 사건 전에 살았었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일단락 먼저 일단락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 때 그 유명 인사들, 정말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분들은 죽었어서 어디 갔을까요? 낙원에 못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분들 당분간 음부에 갈 텐데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음부 중에서도 나중에 이분들은 구원 받을 분들이에요. 요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음부 중에서도 더 좋은 환경의 음부에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나사로는 유대인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도 예수 안 믿었지만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중에 더 좋은 음부. 음부가 다 나쁘지만 더 좋은 음부로 간다라고 보는 학설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참고를 해두시고요. 참고를 해두시고 저희들이 유대인 하면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고르셔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40년 광야 생활 때요. 이분들이 10번씩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첫째,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것만 잠깐 좀 열어봐 주세요. 신명기,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을 314페이지 20절과 21절이에요. 신명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한데 여루스니 살지, 여루스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면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면 신약에 누구라고 그랬던가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이 말씀이 앞으로 성경 전체로 흘러가요.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우상 섬기는 게 격발하였으니 나도, 그러면서요,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알겠죠? 이방인들이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이방인들이요, 그들의 분노를 격발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게 우선 먼저요. 예. 그래서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만 눈을 뜨고 나머지는 다 눈을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죽으면 어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울 때요. 종말이 가까울 때 이분들 중에서 종말의 하나의 신호탄으로 이분들 중에 약 14만 4천, 이 4천 명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계시록 7장이거든요.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 한 10만 명 가량이 지금 주님께 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이분들이 죽으면 어딜 가요? 이분들이 죽으면은 패러다이스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죽으면 어딜 가요? 아브라함의 이제 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이제 주님께, 이방인의 숫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찰 때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 전부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6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유대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구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본격적 구원받는 때가 우리가 7년 환란 때 요 후 3년 반 때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 22절에서 29절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네. 이제 요 성경 구절은 제가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옥. 지옥을 뭐라 그랬던가요? 게헨나. 한번 발음을 크게 해보세요. 게헨나. N이 두 개예요. 그래서 게헨나. 이렇게요. The lake of 뭐라 그랬어요? The lake of fire.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요. 계시록 20장을 좀 봅시다. 계시록 20장.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들어주세요. 계시록 20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보세요. 다시 또 이제 이 도표를 하나 또 그리세요. 이제 줄을 그으시고 도표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7년 환란이지 소위 3차 전쟁이라고 쉽게 말하면 되겠어요. 7년 환란이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7년 환란이 이제 딱 끝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지상 재림하시고는 천년 왕국이 쫙 있는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 또 누구를 풀어놓는다 그랬던가요?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심판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요 심판 때 이제 집어넣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거 불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게헨나. 그렇죠? 그 성경에다 좀 마크를 해 보실래요? 이렇게 저 성경에다 마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마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해 놓지 마시고 불과 유황의 못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제 여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일단락 해놓고는 11절부터가요. 어느 장면이냐면요. 11절부터가 요 지금 심판 장면이에요. 심판 장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거기 안 적혀 있으면 11절부터 심판 장면을 딱 해놓으시고요. 요거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탁 보면, 아, 이게 심판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러던가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망과 음부가요, 이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 거기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줘서 어디다 던져준다는 써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에다 좀 줄을 그어놓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어디에 있어 그분들이? 전부 음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음부에 들어있다가 이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빨리 넘겨주시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여준 게 요한한테 예수님이 공중 나팔 소리에서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자들이 에브리바디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특수한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죽은 성도들은 그대로 낙원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육은 어디 있어요? 그대로 땅에 묻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심판이 오늘 이 시기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육도 새롭게 부활체로 변화가지고 육도, 육과 파라다이스에 있는 혼령과 만나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자, 부활하니까 이분들은 심판을 받겠어요? 이분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미 다 전부 의인으로서 이렇게 커버가 됐기 때문에 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갑니까? 이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 낙원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이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음부는 마귀의 자녀들이 임시로 가는 데고 낙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시로 가는 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4절 보면 20장 보면 이것을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다 좀 줄을 그으실래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예?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거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영원 사망이에요. 영원 사망. 이제는 그 위에 그 후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끝나요. 둘째 사망. 그래서 21장 8절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21장 8절을 이제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웬만한 사람 여기 다 걸려드네. 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다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 거짓말 오늘도 좀 했죠. 안 할 수가 없지 하잖아요. 그건 여기서 지금 이 유명한 계시록 21장 8절의 이 말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 이것은 영해를 해야 돼. 영적으로요. 영적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옥은 영적 의미에서의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적 의미에서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런데 이거는 카워드라고 썼어요. 다시 말하면 카워드란 건 비겁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왜 비겁하다느냐?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했는데도 비겁 겁을 내고 안 믿는 이런 의미예요.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왜 그래요?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고 안 그러면 주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예수님이죠. 흉악한 자들이라는 건 아주 이거 한국말로 그래도 영어로 abomination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를 좀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런 의미. 그걸 한국말로 흉악하다고 쓰는데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이런 것도 다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딴 신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왜 그래?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truth 그랬거든요. 내가 진리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걸 보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걸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질구리한 거짓말 하는 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주님이 볼 때는 이건 웃으세요. 진짜 거짓말은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는 자요. 여기 내가 영어로 non-Christian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non-Christian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요? 음부에.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음부에 가죠. 그리고 이분이 언제 부활해요? 천년왕국에 있을 때 심판 전에 부활해요. 그렇죠? 그럼 그 이분이 어딜 가요? 이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요. 여기 이제 스케줄이에요. 난 크리스천의 스케줄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신자 중에 이제 두 가지 신자가, 첫째 신자는 소위 들림받은 신자. 들림받은 신자는 들림받아서 7년 환란 때 내려왔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과 같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지나가고, 이때 이제 왕 노릇해서 지도자급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부활한 그룹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 같이 재림했다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재림했다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도. 그럼 이분들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표로 그리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큰 십자가를 가진, 이건 아주 헌신된 굿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이분들 중에 땅 밑에 그린 거 이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 이렇게 요거 한번 저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굿 크리스천들, 여분들은 부활이 아니고 뭡니까?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요 도표를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7년 안에 끝날 때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이제 지상 재림 아닙니까? 재림 때 내려오고, 또 한 그룹은요, 겉 크리스천들인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림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요?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그룹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 그룹도 있고, 14만 4천 이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14만 4천도요. 유대인 그룹들, 이분들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이분들도 다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죠. 이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분들이 쭉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다시 부활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십자가들이요. 여기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예요? 나중에 이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파라다이스 있죠?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 때 심판받지 않고 이분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또 많은 분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때도요. 이 천년, 7년 환란 때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부활해서 가고. 근데 이 중에 이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이분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가요? 이분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참고로 해놓고요. 자세히 할 필요는 없죠. 이 정도로 해놓고요. 카톨릭에서요. 카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 들으셨죠? 예. 카톨릭에서 연옥을 영어로 퍼가토리라고 해요. 퍼가토리. 아,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연옥설이에요. 예. 이분들은 이 연옥이란 개념이 뭐냐면요. 이 연옥이란 개념이,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 죽으면은 임시 대기 장소예요. 여기 임시 대기 장소. 여기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부와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와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다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을 받은 사람 외에는 다 이리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도 계급사예요. 여기도 제대로 잘 믿은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 있고 이 안에 말이죠. 그러면서 대기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때가 차면 가는데 때가 아니고 밑에서요. 지상에서 친척들이나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이 연옥에 계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 바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해서 성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성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탁드리고 또 예수님께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부탁이 어느 정도로 꽉 찼을 때 여기에서 졸업해서 파라다이스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그 성당에 이제 가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데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성인들이 많고 그 옆에 촛불들 켜놨죠. 초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그거예요. 초를 하나 사가지고 불 피우고 이제 그 성인에게 부탁드리면은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성업을 쌓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연옥에 가는데 거기 가서 또 우리 예? 주변의 친구들이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또 예? 내 후손들이 잘해주면 내가 가니 올라가니까 그런 거 좀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면죄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면죄부 사건도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 성전을 바티칸에 걸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이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 웬만하면 그 길로 그냥 예,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루터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카톨릭의 연옥설과 카톨릭의 구원설은 언젠가서는 이 연옥에 갔던 분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래. 만민 구원설, 만인 구원설. 그래서요. 이제 이 구원, 이 만인 구원설이 종교 다원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2년부터 이제 65년 사이에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공식화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제 그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매력 있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특히 복음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그 교리예요. 예. 자,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첫 시간에 요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을 말이죠. 간단하게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못했던 사람들이요. 구원이 있습니까요? 예컨대, 뭐, 이순신 장군은, 뭐, 세종대왕은, 또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걸 잘 정리하면 도움이 돼요. 유대인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 보시면은, 유대인들 중에 첫째, 하나하나 보시면요. 구약대 유대인들이세요. 구약. 구약대 유대인들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전의 유대인들이요. 이분들은 어디에 갔겠어요? 아까 우리 봤죠?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임시로 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먼저 봐요. 그러면 여기에 뭐 모세니 뭐 아브라함 이런 분들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구약대의 유대인들이니까 다 포함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신약대의 유대인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자들이 있었죠. 열두 제자들이니 이런 분들이요. 신약대의 유대인들의 신자 유대인들은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죠. 예, 맞습니다. 신약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비신자들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에.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재밌는 게, 성서를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요. 27장을 한번 보세요. 51절부터요. 53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 나와요. 이에 이제 50절부터 보면 더 클리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요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네?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 거긴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그쵸?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1세기 때의 성도는 누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전에요.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 후에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 전에는 성도라는 말은 누굴 말할까요? 구약의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또는 소위 유대 구약 때의 정말 괜찮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신약의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 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 성도들인데 예, 그게 이때 뭐냐? 우리가 볼 때 아하 아브라함의 품에 계셨던 아브라함 뭐 기타 등등 유명 인사들 예? 이삭 뭐 계속 유명한 분들이 이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아마 그 위에는 성경에는 그분들이 어디 갔냐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 따라서 같이 들림을 받았고 올라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반발은 없겠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 때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계셨던 특수 계급들, 이분들은 이미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유대인들 했으니까요, 이방인들 좀 봐요. 자, 그렇다면 첫째, 이방인들 중에요, 구약대 이방인들이에요. 구약대 이방인들. 굉장히 많죠? 구약대 이방인들이요. 구약대 이방인들은 죽으면 어디 갔겠어요? 이분들이 죽어서. 구약대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디 가요? 전부 음부로 가죠. 그러면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은 뭐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여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음부에 갔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찬스가 있었냐 이게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스보다도 하나님의 그 예정론에 의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예정론에. 저는 예정론자거든요. 정해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 선조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해놨지만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 잘 아는 성서에 딱 두 군데 그 기회를 준 모습이 있어요. 예. 네. 첫째 모습을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예, 네,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우리 한번 직접 열어봅시다. 직접 성경을 다 여시죠. 제가 읽을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 3일 동안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는 3일 동안 가만히 쉬시고 계신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예? 그렇지. 요것도 꼭 외워두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나와 같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그 주님을 쳐다보고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아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낙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 죽었던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도자들은 이미 다 낙원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아, 그 유명한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 4장은요, 에베소서 4장은 무슨 소리냐면, 아, 우리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가 하나가 되라. 이제 서로가 이제 분리가 많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가 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요.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가 되지 않냐면 서로가 은사가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가 그 좀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설명해 줘요.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섰던 것과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걸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면 위로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귀의 세력을 다 사로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무슨 선물을 줬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 올라가셨다 하셨던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하는 그 말인 즉, 무슨 사이냐? 그분은 매달려만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왜 내려가요, 땅 아래로요? 이 땅 아래가 어딥니까? 음부예요. 왜 내려가야 돼? 음부에 있는 이 구역대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아니고 죽어있던 사람들도 구원시키려고 내려갔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내려갔었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아니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갔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은 하늘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3층 꼭대기 하늘 보좌에서부터요. 지상 밑에 음부까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구약대, 그러면 이제 구약대 사람들은 아시겠죠? 구약대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그러면 구약대 이제 이방인들 이야기 구약대, 그 다음에 신약대 이방인들 중에서요. 신약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 들어간 곳, 복음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유럽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나 또는 뭐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는 한참 있다가 왔거든요. 한 300년 전부터 아시아는 많아야 한 200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요. 이제 신약 때 1세기부터 우리가 19세기까지 거의 크리스찬이 없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떡하나 이게 복음이 전혀 이건 복음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요분들.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나 이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죠? 음부에 갔지만 예수님이 음부에 다시 안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정론에 의하면 아하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이 들어온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음부, 지옥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과. 그렇죠? 종말과 우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천년왕국 또는 음부, 파라다이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